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저 정태호입니다. 아까 인사드려요. 이재명 선생님입니다. 마스크 잘 쓰고 계시네. 저도 마스크 써야 되겠구나. 네. 이게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건데 노인들 잘 모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곧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 대상자 되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 선정 안 했죠. 선발까지 선정. 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식물이 더 훨씬 잘생겼어요. 그것도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면 불편하시죠? 그건 좀 있겠죠? 네.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뭘 또 찾아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다 기부행위라 해서 다 금지되는 바람에 네. 그야말로 진짜 민폐만 끼치죠. 글쎄. 그럼 나중에 크게 주세요. 보따리로 그러면 네, 주세요. 네. 총장님이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보장을 좀 해드리시고요. 점심 식사하시러 한 11시 반쯤에 오시는데 네, 네. 오늘 이제 대표님 오신다고 조기 출근까지 하시네요. 그렇게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 특별 말씀 없으면 네, 네. 네. 빨리 가셔도 되겠죠? 예. 빨리 가는 것이 너무 바쁘신 분이래서 되게 바쁘시니까 대표님 혹시 구속영장 청구 입장 있으세요? 극히 중대한 사람이라는 거 구속영장 입장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